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2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 라디오 시즌2는 무기한, 무관객으로 진행됩니다. 안전선을 넘어 스튜디오 바깥에서 내부를 촬영하거나 구경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NC 유니버스 어플리케이션이나 MBC 라디오를 통해 시청 및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침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돌 유니버스를 누비는 떡밥 탐사대 아이돌 라디오 시즌2. 네, 밤하늘 빛을 내뿜는 별의 무리 중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돌랑이를 만나기 위해 몇 억 광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바로 이 별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돌랑이들의 마음을 독점하겠다는 아주아주 사랑스러운 루시드 드림을 꿈꾸며 찬란한 우주에서 무한대의 사랑을 보여주는 세븐스타즈. 네, 체리블렛 아이돌 라디오의 토킹 석세스.
신곡 Love in Space의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체리블레 여러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만약 평행우주 그 너머 또 다른 돌랑이들을 만나도 또다시 사랑에 빠져버릴 놀랑 Fall in Love 체디 몬스텍스 영원입니다. 네, 중력 따윈 무시한 채 확 끌려버렸습니다. 돌랑이라는 블랙홀에 빠진 꿀디 저는 몬스텍스 주원입니다. 우리가 뭐 했죠? 주말에? 주말에요? 주말에 뭘 했을까요? 그 말도 뭐죠? 주말에 뭘 했을까요? 주말에 아주 열심히 또 일을 했고 예. 혹시 그 리자몽 저번 주를 또 핫하게 달궜던 리자몽 네. 그 친구 뽑았나요? 아니요. 아직도? 아직도 못 뽑았어. 아니 기현이는 뽑은 것 같던데. 아 짜증나. 그래서 막 그 글 남기지 않았어요? 아 그걸 또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야. 예? 아이고야. 그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라디오 하고 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가. 그냥 처음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해? 어디야? 그래서 저 그때 친한 형이랑 햄버거 먹었거든요. 네. 햄버거 먹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리자몽을 두 개나 뽑았다는 거예요. 네. 그걸 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핸드폰으로 또 문자를 또 보냈어요. 아이고야. 두 개나 뽑았다고. 어쩌라고? 그러면 그 리자몽 야속한 리자몽한테 한마디 하시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너 나빠. 너 내가 얼만큼 애타게 찾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꿀디를 위해서 네. 이렇게 판넬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자몽을 귀여워. 하는 우리 채꿀디의 케미타임을 리자몽과 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니 얘가 진짜 안 나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해봤잖아요. 그때 뭐 누가 나왔죠? 그때 리자몽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친구가 예, 상당히 나왔죠. 거리가 먼 친구고 얼마 전에 또 강챙이를 뽑아가지고. 자, 이어서 프롬프트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라 피곤한 월요일님, 출근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월요일. 아, 채꿀디랑 아돌라 보면서 무기력 이겨내 보겠어요. 오늘도 에너제틱한 아돌라 가보자고.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자 그리고 허니허니님이 해바라기 꿀디 캔디바 아이스크림 체디 아 저 옷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그다음 내 이상형 셔츠 입은 채영원님 체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혼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고 프롬프트에 띄워주세요. 아니 오늘 체디가 스케줄을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웬일로 안 입던 파란 셔츠를. 저 셔츠 잘 입잖아요. 셔츠 잘 입는데 이런 셔츠 많이 안 입잖아. 저 셔츠 잘 입는데. 맨날 검정색 옷만 입지. 아 저 이제 검정색 옷 너무 많아서 예. 이제 검정색은 안 사요. 여튼 네. 네. 자 그리고 허니야 난 리자몽 뽑음. 허니야 난 리자몽 뽑았다. 부럽지? 부럽네요. 누구지? 자 니일님 안녕하세요 체디 꿀디 저번에 꿀디를 닮은 루피 짜리 나왔었잖아요 꿀디에게 루피 짜리 있다면 체디를 닮은 치킨런 짜리 있습니다 자 놀이 및 뮤비 속 고글 네. 체디와 사복 체인지에서 기현이의 옷을 입은 체디 여러 몸베베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짜리라 보내보아요 너무 귀엽고 닮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니까 인풋비 러블리 체디 상처받지 않기 사랑해요 체디 꿀디 이렇게 우리 네일님이 보여주셨고요 자 이렇게 사진을 또 함께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자 아이고야 이거 나는 진짜 형원 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치킨런 친구 그리고 이렇게 기현이의 사복 난 이건 정성이라 생각해. 자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네. 아,
이렇게. 예. 예, 그렇습니다. 어렵네, 어려워요. 예. 자, 그리고 체디 꿀디 조심님. 예. 체디 꿀디 기현님 솔로 뮤비 촬영장에 서포트 보낸 거 봤어요. 졸라 사랑스러워요. 기현님 반응은 어땠는지 비하인드도 궁금한데 말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아, 그럼요. 뭐 말해주실 수 있고요. 그때 촬영장에 일단 우리 체디가 먼저 가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커피차, 네. 그 서포트 커피차가 제가 먼저 왔고 이제 그 뒤에 저녁에 우리 체디가 보낸 또 맛있는 음식이 담긴 네네. 차를 또 왔는데 기현이 형이 반응이 나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받아 봐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받아 봐 이러면서. 좋겠네. 좋겠네. 이렇게 멤버들이 맛있는 것도 보내주고. 아 거의 뭐. 네. 잘해야죠. 예. 앞으로. 근데 우리 기현 형이 진짜 몸베베들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동생이지만 굉장히 기특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관리한다고 살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살을 너무 많이 뺐어요. 진짜 약간 아파.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그 정도면 아파 보여요. 약간 앙상했어요. 예, 근데 진짜 아파 보여야 화면에서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화면 잘 나오더라고. 아니 약간 스포를 해주자면. 해줘. 스포 이거 스포를 또 하자면 뮤직비디오 스포를 이게 또 살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좀 이게 사람이 이게 피부가 처지면서 좀 못생기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을 너무 빼서 누워 있어도 살이 탱탱하더라고. 잠깐만. 그 누워 있다라는 걸 지금 스포한 거야? 네. 뭐야. 진짜. 뭐야. 얼마나 팬분들 누워. 좋아하겠어. 뭐야. 이렇게 일단 스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아이돌 라디오 시즌2 생중계를 볼 수 있는 곳은 NC 유니버스 어플이고요. 체디와 꿀디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새벽 2시는 MBC 라디오. 네,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는 MBC FM4U 아이돌 라디오가 주파수를 타고 우리 돌랑이들 찾아갑니다. 네, 체디와 꿀디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러브 인 스페이스 아이돌 라디오 우주선에 캔디보다 더 반짝이고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사랑을 가득 싣고 빛의 속도로 날아온 7명의 우주요정. 네, 상큼 파워 부스터를 달고 러블리한 하트빔으로 돌랑이들의 마음을 강탈 체리블렛 빨리 나와 주세요. 기차를 자, 타고 등장하고 계십니다. 아이돌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블렛의 음색 요정 메보라 보라입니다. 안녕. 자, 좋습니다. 자, 아이돌 라디오의 문을 여는 오프닝 요정 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들어와 주시고요. 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블렛의 누가 봐도 막내 메이입니다. 오, 누가 봐도 막내. 자, 요정 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예. 다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블렛의 천재 강아지 유주입니다. 야, 천재 강아지. 자, 요정짤 천재 강아지 요정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오케이. 자, 들어와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블렛의 고막 여친 혜윤입니다. 좋습니다. 고막 여친. 고막 여친. 자, 요정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블렛의 파워부스터 체린입니다. 파워부스터. 좋습니다. 자, 요정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뭘 표현하신 건지 이따가 좀 복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자제 발광. 자제 발광. 네. 4차원도 레미 레미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요정짤. 하나, 둘, 셋. 좋아요. 들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블렛의 에너지원 지원입니다. 오, 에너지원. 네, 자, 요정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우선 돌랑이들에게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Let's play 체리블렛.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네. 자, 무려 1년 2개월 만에 컴백을 하셨어요. 네. 공백기 동안 이제 또 개인 활동을 펼치셨다고 하는데 각자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한 분씩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뮤지컬 데뷔를 해가지고 뮤지컬 오. 공연을 열심히 올렸습니다. 와, 뮤지컬. 네. 와, 저도 참 너무 해보고 싶은데 뮤지컬 너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네, 진짜 어려운데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와, 또 다른 분들 또. 네, 저는 웹드라마랑 일일 드라마를 출연을 해가지고 연기 와. 경험을 쌓았습니다. 와, 또 배우가 또 여기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맞잖아요. 네, 네 맞죠. 뭐 네. 웹드라마 가수 겸 배우. 와, 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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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네. 또 다른 분들 또 뭐 취미 생활 뭐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미니어처. 예? 미니어처 하우스를 만들었었어요. 아~ 네. 이건 어디서 만들어요? 집에서요. 집콕. 집콕 놀이했습니다. 미니 하우스? 미니어처 하우스? 미니어처. 네. 그런 거 이렇게 재료 같은 걸 파는 데가 있어요? 아니요. 그 세트? 로켓? 그거 있잖아요. 로켓. 네. 거기서 이제 네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미니 하우스. 네. 어처라고요. 미니 하우스 말고요. 미니 어처. 미안합니다. 네. 자, 개인 활동보다 멤버들과 함께 활동할 때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너무 든든해요. 아, 든든해요. 네. 예. 그렇죠. 든든하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그렇죠. 네, 멤버들 예. 같이. 우리 보라 씨는요? 그리고 아무래도 룰렛과 예. 더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고 예. 무대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뭔가 재밌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은 뭐랄까 기본적인 느낌의 이런 대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비주얼 퍼포먼스 라이브 모든 능력치를 레벨업하고 아이돌 유니버스 정복에 나선 이번 앨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블렛 문 프리즘 파워. 자, 일단 먼저 유주씨 네? 네, 1년 2개월 만에 발표하는 앨범인 만큼 어떤 부분을 레벨업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나요? 저희가 약간 데뷔 초에는 좀 귀엽고 상큼한 느낌을 uh-huh. 연구를 했다면 uh-huh. 이번에 약간 성숙하고 uh-huh. 좀 성장한 몽환적인 느낌의 컨셉이어가지고 uh-huh. 좀 더 어른미를 보여 어른미? 성숙미 어른미 어른미 어른미를 보여드리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이 씨. 네. 자, 메이 씨가 네. 명곡 파티인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네. Love in Space는 체리블렛에게 어떤 곡인가요? 일단은 저희 체리블렛 기존 컨셉이 러블리 에너지틱이었다면 어허. 이번에는 거기에 하나가 또 추가된 러블리 몽환 에너지틱이 담긴 곡입니다. 러블리 몽환 에너지틱입니다. 임팩트가 있네요. 네. 네. 아니 저 여기서 앞에서 춤추시는데 우리 레미 씨. 레미 씨가 약간 뭐가 재밌는 게 있나? 웃긴 게 있나? 계속 춤을 추시는데 약간 웃음을 참으면서 뭔가 이렇게 춤을 추시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춤
춤추는 게 좋아해서 춤추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와, 네. 진짜. 몽황이잖아요, 이번 컨셉이. 그래서 네? 많이 웃으면은 컨셉이랑 안 맞아서 좀 웃음을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으름미. 그 으름미 때문에 웃음을 참는다고요? 원래 더 많이 웃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약간 웃음을 참는다. 아, 내 얼굴이 웃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웃긴가? 근데 약간 웃음이 약간 찐 웃음이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막 참으면서. 근데 어디 간지럽나? 아, 컨셉에 충실한 거였구나. 네. 아, 컨셉에 충실했다. 좋습니다. 프로답네요. 네, 완전 TMI네요. 네, 자, 체리블렛의 러블리 에너지틱한 매력에 몽환을 더해 러블리 몽환 에너지틱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자, 두 매력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에너지원의 표정 연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러블리 에너지틱입니다. 부금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엔 러블리 몽환 에너지틱입니다. 부금 주세요. 뭔가 이 눈에 네. 몽환이 살짝 이렇게 약간 좀 개슴치레 하는 표정이 됐어요. 눈에 몽환을 어떻게 놓쳐? 그 표정으로 보여주신 거죠. 아, 그 뭐 방법이 있을까요? 지원 씨만의? 조금 덜 뜨는 덜 떠요? 아, 네. 눈을요? 반 정도만 뜬다는 엄청 몽환적이세요. 몽환적이세요. 엄청 몽환적이에요? 네네네. 몽환적이에요. 그거 약간 라식하고 반 라식 이렇게 되긴 하는데 눈을 반만 뜨라고 하니까 어렵네요. 어렵네요. 지원 씨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몽환은 좀 아닌가? 아니야. 어렵네. 이게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어, 이거 몽환적이네요. 몽환적이에요. 몽환적. 네, 몽환적인.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우리는 안 돼요. 지원 씨가 잘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Love in Space 중 귀를 사로잡는 빠른 노랫말이 인상적인 지원, 체린, 유주 씨 파트. 자, 10초 동안 무려 54? 진짜 빨라. 와, 저 54글자에 가사를 불러야 하는데 몇 번 만에 이게 녹음에 성공을 한 겁니까? 많이 부르긴 했죠. 아, 54번 부른 거 뭐 몇 번을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많이 불렀다는 거죠. 네. 예, 그렇네요. 자, 그래서 체린 씨의 좀 라이브로 한번 네. 들어볼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둘, 셋, 넷. 몇 억 광년이 달려와서 또 다른 너를 만났고 중력 닮으신 채 서로에게 끌린 그 순간 마치 불꽃에 갇혀버린 유일한 두 사람이 된 걸까. 와, 진짜 한우 챌린지. 원래 더 빨라요. 눈이 몽환적이 되네요. 와, 야, 야. 와. 아니 우리 메인 보컬 혜윤 씨랑 네. 보라 씨도 네, 좀 어떻게 네. 가능할까요? 아, 네, 해보겠습니다. 1, 2, 3, 4 잠시만요. 해볼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몇 억 광년을 달려와서 또 다른 너를 만났고 중력 따위 무시한 채 서로에게 끌린 그 순간 마치 블록하러 갇혀버린 유일한 두 사람이 된 걸까. 와. 자, 다음에 보라 씨. 아, 이거 기대된다. 부담감이. 아니, 부담감이. 와, 얼마나 잘할까? 너무 기대된다. 와우. 하나, 둘, 셋, 넷. 몇 억 광년을 달려와서 또 다른 너를 만났고 중력 따위 무시한 채 서로에게 끌린 그 순간 마치 블랙홀에 갇혀버린 유일한 두 사람이 된 걸까. 아, 이게 포인트 숨을 안 쉬네요? 네, 네. 숨을 안 쉬고 한 호흡으로. 와, 거의 와. 약간 이거 느낌이 저희 슛아웃 제 랩 같은 느낌이에요. 그르르 탕탕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야, 이거
약간 챌린지 느낌이네. 강연을 달려와서도 너를 만나고 싶어. 무시한 채 서로에게 끌린 그 순간, 그 순간 마치 블랙홀에 갇혀버린 유일한 두 사람이 된 걸까. 오, 너무 여유롭게. 저는 뭐 랩처럼. 혹시 랩처럼 도전해 보실 분들이 있나요? 레미? 레미 일본인인데 메이? 메이 잘할 것 같아. 자, 메이 씨. 기대된다. 일본인이거든요. 자, 5, 6, 7, 8. 여덟 안내를 달려와서 또 다른 너를 만났고 주령 따미씨한테 서로에게 끌린 그 순간 마치 브레이크를 갖춰버린 유일한 두 사람이 된 걸까. 잘한다. 와우. 와우. 대박. 우리가 일본어를 숨 안 쉬고 한국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와. 대박인데? 진짜. 우리 저 채디도 한번 해봐요. 몇억 광년을 달려와서 또 다른 너를 만났고 중력 따위 무시한 채 서로에게 끌린 그 순간 마치 우리를 갇혀버린 유일한 두 사람이 된 걸까. 와. 아, 이거 약간 이렇게 챌린지 네.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무대에서 이걸 춤추면서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와. 쉽지 않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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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울지 마. 충격적이야.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포인트 안무 이름이 네. 우주춤이라고 합니다. 우주춤. 네. 자, 아이돌 라디오가 또 이렇게 우주를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찰떡인데 예. 이 우주춤을 우리 채꿀디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레미쌤과 체린쌤 네. 함께 무대로 나가볼까요? 아, 근데 레미쌤한테 배우면 저희가 우리도 웃음을 참으면서 포인트까지 가미를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배워봅시다. 어떻게 한 거야? 봐야겠다. 컨셉이 궁금하다. 전 레미 씨랑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할 거예요. 궁금해. 봐야지. 아까 보니까 춤이 생각보다 이제 좀 어렵던데. 아, 굉장히 골반이 막 많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요. 워낙 춤을 잘 추셔서 아유 못 추진 않습니다. 못 추진 않아요. 자 조금만 뒤로 와가지고 예? 자 그럼 일단 음악에 예. 한번 저희가 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우주춤. 자 음악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자. 이게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네. 알려주시면 제가 따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때 뛰면서 이렇게. 아, 근데 우리 레미 씨 뒤에 스티커가 제가 그렇게 잘 생겼나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오, 예. 아 그래도 야망캐세요. 야망캐. 야 야망캐를 여기다 붙이고. 와. 야망이 있으십니다. 아, 그래서 춤을 배우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잘 생겼나요? 이래서. 와. 좋아요. 오케이. 잘 생겼어요. 예예. 예. 좋아요. 자 배워봅시다. 네. 또 다른 널. 널. 만날. 만날. 네. 이거 하면서. 골반을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하면서 왼쪽이 포인트구나. 또 다른 널 만날게 미들 또 뒤집어서 하트. 아, 그대로 뒤집어서 하트. 뒤집어서 하트. 네 뒤집어서 이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원래 안 되는데요? 이거 왜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네. 아 점점 크게 네. 아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아 오케이. 세 번. 라빈 스페이스 하고 걷고 라빈 스페이스 네 세모를 스페이스 이렇게.
점점 위로. 맞아요. 오, 네. 맞아요. 싹빵 네. 아. 오. 컴온. 아, 맞아요. 컴온. 하고 우주 빈마베 우주 빈마베 하고 따따따따따따까지요. 어때요? 돼요? 안 되는데? 나 이게 안 돼. 이건 나도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아 되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맞아요? 천만이 맞아요. 어 근데 갑자기 뭐였지? 이렇게 보니까. 이쪽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거요? 네 하트를 좀만 정수리에서 옆으로 그런데 목을 바로 이거요? 이렇게 이거요? 네 어 똑같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칼국만 칼국만 네. 저는 칼국만 이렇게 칼국만 오 신기해 오케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조금만 빠르게 조금만 빠르게 오케이 오케이 또 다른 널 만날게 또 다른 사람 Love is space, space, space. Love is space, space. 내리면서 우주 빛만 배. 박수. 아 오케이. 아 뭐 이 정도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음악에 한번 맞춰볼까요? 네 음악에 저희가 마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좀 빨라요. 아 음악이 빨라요. 오케이 자 우리가 좀 많이 빠르던데요. 자 음악 주세요. 화이팅. 밑에 위 하트 밑에 위 동그라미 아, 이 리듬은 신나, 리듬 되게 신나네요. 이거죠? 이 박자. 맞아, 맞아. 그 여기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처음에 바닥 봤다. 아, 뒤집어서 맞아. 바닥 봤다가 뒤집고 그 상태로 수술하고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반복이에요. 왼쪽이에요, 이거. 왼쪽으로 하면서 네. 하고 그 이거 왜 안 되지? 잠깐만. 네. 왼쪽 가 왼쪽 감 좀. 세 번. 하고 네. 기 세모 스페이스 세모 세모 라빈 맞아. 스페이스 세모 세모 맞아. 세모 내리면서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왜 이거 우주춤이 왜 우주춤이에요? 어 우주처럼 우주를 연상시키는 안무여서. 아 블랙홀. 네. 네. 아 블랙홀 느낌. 아 그래서 우주춤. 블랙홀. 지금 알았어. 나 지금 블랙홀 빠져 있는 느낌인데. 자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음악에 맞춰서 해보고 오케이 오케이. 네, 자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됐어. 잘했어. 우주춤. 우주춤. 이게 안무랑 같이 하니까 더 신나네요. 예. 네. 나 하트를 움직이니까. 하트를 저렇게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와, 신기하네요. 저런 것도 각도 같은 거 다 이렇게 여러분 맞추시나요? 네. 아, 그럼 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각도를 맞추는데 네. 약간 그 각에 좀 민감한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살까요 우리? 있어? 아 있나 봐. 있어. 있어. 있나? 있어요? 있죠. 하나 둘 셋. 지원 씨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지원 씨가 그 각도에 약간 좀 그런 게 있나요? 조금 이제 보이면은 말을 바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뭐 손을 이렇게 했는데 약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아가 있다. 네, 그럼 약간 좀 스트레스 받나요? 손바닥 저기 위에 봐야 되고 거기 정수리 그쪽 아니고 좀 더 옆으로 조금 가야 되고 그 다리 거기 아니고 아웃으로 빼야 된다 뭐 이렇게.
나중에 꼭 우리 멤버 민혁이랑 민혁 씨랑 둘이 콜라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콜라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콜라보 안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 멤버 민혁이 형이 네. 그 각도에 굉장히 네. 민감합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춤에 슛아웃이 있으면 네. 저희가 약간 이렇잖아요 자세가. 네. 그러면은 여기가 45도인지 아~ 뭐 여기인지 여기인지 47도인지 47도인지 네. 아~ 네, 피곤해요 여러분 혹시 괜찮아요?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까요? 피곤하지 않아요. 우린 피곤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 말해요. 각도를 맞추는 거 안 맞을 거면 혼자 맞아요. 각도 맞아야지 맞아요. 아이돌이 또 각도 맞아야 돼요. 여기인지 다 맞아. 바로 칼군 가야죠. 각도가 바로 덕분에 맞아요. 잘 맞아요. 맞아요. 어. 지원 씨는 MBTI가 어떻게 돼요? ENTP예요. 야. 똑같아. 민혁 민혁이 형이 ENTP예요. 와. 신기해요. 야. 아니 근데 사실 저희 멤버 중에서는 네. 그렇게 뭔가 엄청 신경 쓰는 멤버가 없어요 사실. 한 명이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치, 그래도 한 명 네. 정도는 한 명 정도 있어야. 네. 머리가 막 제가 사실 더 힘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또 네. 네. 우리 저기 혜윤 씨는 MBTI가 어떻게 돼? 저 INFP요. 아 INFP. 네. INFP. 아. 저희 INFP 세 명이에요. 아, 나도. 아 이렇게 세 명. 네 명이에요. 네 분이 INFP예요? 네. 아 네 분이. 네. 아. 메이신요? 저 ISFJ요. ISFJ. 네. 저 보라신. INFJ. INFJ. 아 보통 회사랑 회의할 때 지원 씨가 말 다 하시죠? 네. 아. 네. 멤버들 이렇게 얘기하러 갑시다. 그러면 이제. 저만 혹시 단톡방에서도 활발한 그 활동을? 네. 엄청 궁금하시죠? 근데 INFP 네 명이면 예. 단톡방 되게 조용할 건데. 오. 그렇진 아니, 않아요? 단톡방에서 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세 명이 많이 유주랑 저랑 지원이가 말을 되게 많이 하고 네. 나머지 핸드폰은 잘 안 받는데. 약간 근데 지원 씨가 약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약간 이런 거 좀 많이 하시나요? 네,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언니도 네.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서로 같이 많이 번갈아 가면서 네. 정리해서 보내는 편이에요. 그 진짜 이가 많이 없네요. 네, 진짜 없어요. 이마 이가 언니는 이였는데 반반이에요. 저는 이랑 아이가 새벽에 아이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이고 기분 나쁘면 아이로 바뀌어요. 네. 선택적 MBTI. 네. 선택적.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저도 아이랑 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INFP인데. 그 지원 씨는 그냥 민혁이랑 꼭 한번 이제 콜라보했습니다. 면담. 자 그리고 두 번째 미니 네. 앨범의 이름이 체리블렛의 꿈을 뜻하는 체리 위시입니다. 네, 이번 앨범으로 체리블렛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희가 공백기가 좀 길었던 만큼 우리 팬분들, 룰렛분들을 더 자주, 더 많이 만나고 네. 싶어요. 팬미팅도 하고 싶습니다. 팬미팅. 팬미팅. 네. 팬미팅 하면 어떻게 거기서 뮤지컬 하시나요? 왜요? 질문. 아니 저희 팀끼리 같이 팬미팅을 해서 룰렛에서 근데 팬분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실 텐데 진짜 그 했던 거 있잖아요. 아 했던 거를 했던 거 하고 아, 네. 유주 씨는 연기 보여주고 대사 그런 게 팬미팅 아닌가요? 네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해보겠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예. 돌랑이들을 위해서 또 체리블렛 분들께서 라이브 무대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해요. 네 저희 수록곡 브로큰이라는 곡인데요. 저희 귀엽고 당돌한 고백이 담긴 곡인데요. 많이 들어주세요. 귀엽고 당돌한 매력을 당돌한 매력. 네. 먼저 고백을 해요 저희가. 예? 저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요?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무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네. 자 돌랑이 분들 체리블렛 네. 여러분들께서 네. 고백을 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할지. 네. 귀엽고 당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꼭 지켜봐 주시고요. 예. 자.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혜연 씨 물 드시고. 예. 준비됐습니다. 자, 지원 씨 준비됐나요? 지원 씨가 준비됐답니다. 네. 그래요, 지원 씨가 준비되면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네. 자, 사랑스럽고 몽환적이고 에너지 넘치고 당당하기까지 한 체리블렛만의 다채로운 매력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Broken Live 함께 듣겠습니다. 파라기님, 네. 노을진 해변가에서 노래를 듣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어, 약간 그 표현이 막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어. 해변가에서. 그러니까. 약간 동작어 드라이브. 어, 약간 하면서. 예. 자, 그리고 끝까지 체리블렛님, 음색 여신들. 어. 그리고 2590님, 체리블렛의 목소리 우주에서 제일 로맨틱해요. 어. 자, 그리고 네. 러브인스피스에 대한 돌랑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어, 아까 러브인스페이스를 보고 약간 잘못된 만남 바이브. 아, 아마도 그 아까 했던 그 쉰 네 글자 있는 그 파트 때문에 빠라바라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예. 빠른데 되게 완벽하게 따라오고 싶게 한다. 오기 생길 것 같은 노래 이렇게 예, 하셨고요. 예. 자, 왕기오미님 노래방에 러브 인 스페이스 풀리길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아. 부르고 싶대요. 아. 그다음에 쿨디체디 내꺼님 알고리즘 따라 113 러브 소스윗 들었는데 아돌라 끝나면 113 러브 인 스페이스 할 것 같아요.
뭐 되게 어렵게 어렵네. 113 러브 소 스윗 들었는데 아돌라 끝나면 113 러브 인 스페이스 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다 댓글들 많이 남겨 주셨습니다. 예, 예, 예. 자, 입구만 있고 출구는 없는 입덕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2에 일어난 우주적 빅 이벤트. 3월에 생일을 맞은 보라, 유주, 채린 씨의 합동 생일 파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아유. 아, 돌라돌라 축하합니다. 아, 여기 뭐예요, 이게? 내 멘트가 여기까지인 줄 알았어. 아, 뭐예요, 이게? 네, 돌라돌라 축하합니다. 예. 자, 모두 박수 칠 준비하시고, 자, 생일 축하 노래 갑니다. 시작! 계속 나오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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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아. 와. 자, 3월째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아, 네. 아니, 노래가 이거. 와, 축하를 오래 하네. 네, 축하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네. 네. 자, 우리 3월째 축하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카메라 봐주시고요. 음흠.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어야지, 한 번 더. 네, 하나, 둘, 셋. 셋.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3월주의 생일을 축하하는 멤버들의 생일 브레드 전달식이 펼쳐집니다. 네. 자, 한 분씩 생일 브레드를 주고 싶은 멤버를 호명하고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네. 체린이 보라색 머리 너무 예쁘고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오. 보라색 머리. 어, 사진, 사진,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예. 아~ 그 서로 이렇게 좀 부끄러우신가요? 네. 아~ 자, 레미 씨. 어, 보라 언니 생일 너무 너무 축하하고 다음에 귀여운 거 보러 가요. 아~ 자, 자,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네. 우리 강아지 생일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말 잘 들어 강아지. 어, 말을 어, 말을 안 듣나 봐요. 어, 유주 씨가. 예.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오케이. 예. 네, 메이 씨. 우리 사랑하는 3월즈 언니들. 언니들이 있어서 행복한 3월 보내고 있고 어? 활동 앞으로도 화이팅. 아. 자, 그럼 같이.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저기 채린 씨가 메이 씨한테 하트를 했는데 메이 씨는 얼굴에 어, 하트 한번 다시 해줘요. 채린 씨가 조금 좀 무안해했습니다. 채린 씨가 예. 이렇게 하다가 메이 씨를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보고 그러니까. 자, 다시 하트.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일 파티에는 또 즐거운 춤이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체리블렛 멤버들이 특별한 또 댄스 메들리 무대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예. 많은 무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선 야. 케플러, 예. 소미, 오. 아이린 앤 슬기, 오. Got the Beat, 어. 원더걸스, 어. 레드벨벳, 어. 그리고 몬스타엑스의 노래까지 야, 역대급 댄스 메들리가 되지 않을까. 아니, 왜 이게 힘든 거를 이렇게 자처해서 몬스타엑스 노래를 회사에서 시켰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이거 시키셨습니까? 솔직하게. 저희가 원했습니다.
그래요? 네. 확실합니까? 네. 지원 씨 아닌 것 같은데. 지원 씨가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오케이. 자, 역대급 댄스 메들리가 될 거란 예감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회사에서 시킨 어떤 곡들. 오케이. 자, 댄스 메들리. 자, 음악 주세요. 자, 자리로 들어와 주시고요. 일단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네, 보면서. 아, 네, 다 너무 길게 준비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또 이, 이거 또 하려고 연습실에서 다 같이 또 맞춰보고 연습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아이고. 예. 네. 예. 얼마나 힘들었을지 보면서 많이 느껴지는데. 어. 일단 질문하고 싶은 게 이 곡수는 우리 멤버분들이 직접 선정하신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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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죠 뭐.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 혜윤 씨가 네. 저기 서가지고 그 멤버분들이 춤추는 거를 오늘 표정이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왜요, 왜요?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어, 네. 보셨어요 그걸? 어 너무 잘 봤는데요. 어 혜윤 씨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냥 정말 그 Be My Baby가 나오기를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어, 기다리는 표정에서 이렇게 있으셨고. 어 진짜요? 예. 네. 예, 네, 유주 씨는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네. 예, 또 보라 씨는 아주 잘한다. 약간 이렇게 보시고. 예. 네. 근데 또 또 얘기해야 될 게 있죠. 그리고 우리 체린 씨. 체린 씨. 아, 저는 일단 네. 어, 어제 연습했나요? 어제 했나요? 이틀 전. 아, 이틀 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3일 전. 웃겼던 게 마지막에 다 똑같이 손을 가운데로 뻗는데 그렇죠. 체린 씨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 여기로 잡았나? 앞으로 한번 갔다 나가. 바로 이렇게 되네. 이렇게 나갔다. 어, 손이 되던데. 한번 틀리고 머리가 하얘져서. 네. 그러니까, 아니, 길을 약간 좀 잃은 느낌이었어요. 쉬라웃에서. 어, 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 저희는 너무 이해합니다. 네, 저희는 너무 그렇죠. 이해해요. 근데 또 저희 춤이 또 힘들지 않습니까? 아, 이게 또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또 헷갈려요. 근데 또 이런 방향이 있어서 우리 지원 씨가 또 약간의 그런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지 않은지. 어. 못 봤어요? 체리나 너 진짜 연습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 하셨는데 제가 아까 언니 저 안 틀릴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알아서 믿을게 이랬는데 아니 심지어 오기 전에 두 번 연습하고 연습하고 왔는데 아 진짜요? 차에서 네. 안 틀렸거든요 아, 차에서 안 틀렸어요? 차에서 됐어? 네. 차에서 됐어? 넷석댄스 아시죠? 아, 알죠 아 차에서 아, 네. 들으면서? 들으면서 하루 종일 들으면서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서 네. 해보고 네. 아 근데 우리 채린 씨가 아까 그 저 놀이 아 네 네 놀이 할 때 눈빛이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오, 그러다가 쉬라웃에서 길을 잃었어요 네. 아, 너무 자신에 차 있었나 보다 어. 차에서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난 몬스터 엑스야 이미 왔는데 그랬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3월즈 우리 보라씨, 유주씨, 채린씨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아이돌 라디오 시즌2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이돌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네 저희 위클리가 첫 번째 싱글 앨범 플레이 게임 어웨이크로 돌아왔습니다 우! 저희 타이틀곡 뱀파라는 강렬한 퍼포먼스와 저희 위클리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실 수 있는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이번 활동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다음 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라지는 걸음 붉은 태양의 폭발이 yeah, party up we're so in it now more spicy and crazy I'm so picky 우주 묘한 눈빛 finding you you wanna get this
지금 open your eyes, your eyes, alright. 좀 더 놀라운 기적을 매일 내게 보여줄 sunshine for you. 네, MBC 라디오에서 아이돌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체리처럼 상큼하고 별사탕처럼 달콤한 우주요정 체리블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메들리 댄스를 본 돌랑이들의 반응입니다. 행복이님, 체리블랙 라이브도 춤도 최고, 못하는 게 뭐야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에너지 짱원님, 우리 아기블렛들 메들리 댄스 얼마나 연습했나요? 유유, 완전 정성 대박. 얼마나 연습했죠? 아까... 저희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연습했던 것 같아요. 와, 아이고. 이 아돌라에서 어쨌든 그걸 보여주려고 2주 네. 전부터 네. 네. 노래를 정하고 노래 정하고 연습하고 네. 슈라우스는 레슨도 받으면서 네. 레슨 열심히 슈라우스 레슨 받았어요. 레슨까지 받았어요? 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나 너무 충격적이야. 헷갈리는 진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레슨까지 받았어요. 진짜. 네. 좀 감동이네요. 예. 오늘 근데 굉장히 잘생겼네요. 갑자기 네 그리고 혜윤이 건님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이 어울리다니 역시 울블렛 짱블렛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보라야 너무 귀엽다님의 TMI입니다. 놀랐어요? 보라 막춤 잘 춰요. 막춤 잘 추세요?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오, 막춤 맞아요. 잘 춰요? 네, 잘 춰요. 정말 잘 춰요. 잘 춰요. 보라 장르가 있어요. 보라 장르가 있어요. 장르가 보라예요. 네. 오, 장르가 네. 보라다. 어떻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네, 타고난 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막춤. 파이팅. 네, 뭐 한 번만 보여줘. 그럼 어떻게 음악을 어떤 느낌으로? 아무거나 틀어주셔도 돼요. 아무거나. 진지한 것도 괜찮고요. 진짜. 예술을 하기. 네, 예술을 하고 가지고 타고났어요. 타고났어요. 유주 씨가 굉장히 진심인가요? 네, 저희 다 진심인데. 저희 진심인데. 아 진짜 그 막춤에? 네. 돈 주고 보러 가고 싶. 네, 그 정도. 돈 주고 보러 가는 정도? 아, 네. 진짜인데 이렇게 네. 기대감을 올려서. 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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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 아 지금 노래를 지금 고르고 계신다고. 예 무슨 음악을 틀어주실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라 씨 잠깐 예 저 무대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라 씨의 막춤 저도 막춤은 처음 봅니다. 네 저도 여기 많은 게스트분들이 나오셨지만 예, 막춤은 화이팅, 처음 봐요. 보야 줘. 화이팅. 자신 있게. 너가 최고야. 연습실이요. 여기 연습실이요. 연습실. 자 앞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시고. 자 음악 준비됐을까요? 우리만 있다고 생각해. 틀고 있어. 자 음악 갑니다. 시작. 뭐라고요? 이, 연습실에서 이거에 100배 맞아요. 이거에 100 이거 100배 저희는 춤을 보고 그냥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아요. 방송용으로 한 거예요 지금. 방송용이에요 지금. 아니 이거에 100배면 관절이 남아 나나요? 없어요 관절. 관절이 없는 것 같아. 소름 끼쳐. 야 모라씨 클래스가 달라요. 지금 좀 무서워요. 저렇게 수줍어 하면서 입 가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가서 막 이거 하시면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막. 이야. 아, 멋있다. 아, 너무 와, 웃겨. 반전이 있으시네. 야. 보내주신 분한테 소개하셨어. 뭘 붙여? 제가 그렇게 잘생겼다. 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생긴 것 같네요. 아~ 예. 오~ 멋있습니다. 또 약간 그 보라 씨를 한번, 뭐, 이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다, 있습니까? 막춤? 채린 씨가 만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오, 채린 씨. 채린 레미 씨. 저보다는 레미 씨. 지치지 않는 채린 레미 씨. 레미 언니가. 혹시 레미 씨? 레미 씨가. 레미 씨 또 춤에 진심이니까. 네. 해볼까요? 아, 네, 레미 씨. 마음껏 춤출 마음껏 때 행복해요. 네, 마음껏. 마음껏. 웃고. 네. 네. 웃으면서 해, 웃으면서. 좋아요. 오케이. 네. 멋있어. 레미 씨 아까 춤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네. 네. 레미 씨는 음악을 좀 어떻게 다른 걸로 가능할까요? 네. 원하는 곡이 있나요?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멋있어. 자, 음악 준비돼 있을까요? 바닥도 써. 네, 자, 음악. 이런 거. 다해, 다해. 자, 갑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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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오. 발차기를 하네요. 제가 최근에 모깅이라는 배우기 시작해서 야. 해봤습니다. 와, 멋있다. 멋있다. 하체가 예. 굉장히 힘이 예. 이걸 계속 하시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안 쓰러지고 발차기를 어떻게 밑에서 저렇게 하지? 오, 대단합니다. 예. 아주 막춤 잘 봤습니다. 예. 자, 사랑스러운 루시드 드림을 꿈꾸는 소녀들 앞으로 위시리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체리가 체리한테 바라는 위시리스트. 자, 한 분씩 멤버에게 바라는 체리 위시리스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시리스트를 듣고 오면 체리를, X면 초코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음흠. 자, 지원 씨부터 공개해주세요. 아하. 보라 언니, 태연 선배님 너를 그리는 시간 커버해주세요. 자, 메이 반신용 너무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유주씨 닭발 같이 먹어주세요. 혜윤씨 같이 여행가요. 채린씨 나한테 의지해주세요. 레미씨 같이 안무 영상 찍어줘요. 어떻게 하나 둘 셋 하면은 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하나 둘 셋. 자, 자, 왔다. 자, 어떻게? 오케이. 다 체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오, 다 그래도 들어주시겠다고. 예, 근데 그 유주 씨는 닭발. 아, 제가 닭발을 도전한 적이 있어요, 지원이랑 사실 한 번. 아, 근데 쉽지가 않. 쉽더라고요. 지원... 아, 뼈 있는 거? 네, 네, 뼈 있는 거. 와. 약간 그 식감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왜 뼈를 먹지? 살이 있는데 아~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다 누구나 자기의 뭐 취향이라는 게 근데 있으니까요. 지원이 소원이니까 먹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 아? 오늘 밤? 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보라 씨에게 너를 그리는 시간. 맞아요. 네. 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아니 막춤이 자꾸 생각나. 그 유지해야 돼. 잠깐 이제. 잠깐 이실게. 그려왔던 넌 마주봤던 넌 아침보다 찬란해. 와. 오.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레미 씨의 체리 위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윤
언니가 만든 카레를 먹어보고 싶어요. 겨복 입고 놀이공원 가기. 체린 겨복 입고 놀이공원 가기. 지원 언니? 지원 언니가 명절 때 집에 많이 데려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귀여워. 본 집에 데려가고 싶어요. 보라 언니? 보라 언니에게 노래를 배우고 싶어요. 매일매일랑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유주 언니, 옷 잘 입는 유주 언니에게 예쁜 옷 코디 받고 싶어요. 잘 적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체리인지 초코인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체리. 와, 올체리. 올체리네. 올체리. 되게 훈훈하게 그러니까요. 다 적어주셨는데. 예. 지원 씨가 명절 때 집에 많이 데려가줬다고. 네, 외국인 멤버들이 이제 집에 못 가니까 제가 데려가서 이제 저희 집에서 명절 음식도 먹고 같이 이제 놀고 합니다. 자주 데려가요. 너무 고맙겠네요. 네. 이번 설날 때도 저희 같이 갔다 왔거든요. 뭐 먹었어요? 뭐지? 갈비찜이랑 전이랑 맞아요.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줘. 맞아요. 너무 행복했다. 지원 씨 내 성격 확실하게 알고 있네. 야 갈비찜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줬어. 어? 기억하란 말이야. 기억하겠습니다. 잘해줄 건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시네. 아 약간 츤데레인가요?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요. 자 이어서 네. 체린 씨 예. 체리 위시리스트 공개해주세요. 예. 오 체린 씨는 올라운더예요? 네? 올라운더? 그 반대로. 아 네. 아니요 아니, 올라운더를 붙이고 있어서. 제가 붙인 거는 아니에요. 아, 메이저님이 아프셨어. 하세요. 해볼게요. 보라 언니 하루 시크하고 멋진 보라로 살아보기. 네 그리고 메이 키 그만 자라기. 메이야 키 커서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너무 많이 자라지 말아줘. 유주 언니 핸드폰 케이스 끼고 다니기. 혜윤 언니 야자 타임하기. 레미 언니 레미 언니 내일 아프 해줬으면 좋겠다. 지원 언니 같이 컴퓨터 게임 해보기. 입니다. 이거 혜윤 씨는 네. 바로 네, 많이 초코를. 예 일단은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꿋꿋이 자 그러면 네. 우리 많이 바로 해봤잖아. 네 야자 타임을 다 같이 안 되지 또 우리 혜윤 씨가 맏언니죠?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전체 네 전체요? 야자 타임을 네. 와우 알겠습니다. 짧게 또 혜윤 씨가 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짧게 한번 해보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 30초? 아, 1분? 1분. 1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메이 언니, 혜윤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혜윤아, 너가 아까 준 그 솜사탕 맛있었거든. 좀 더 사다 줄래? 사다 달라고? 네, 언니. 여기 있어요. 혜윤아. 닭발 먹자 하면 바로 먹는다고 좀 해줄 수 있어? 혜윤아. 네? 한 입만 그만해. 아, 알았어. 너가 시켜 먹어.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해줄 거면서 왜 맨날 두 번씩 튕겨? 혜윤아, 나 배고파. 카레 만들어줘. 감사합니다. 노래 한번 불러줄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 혜윤아 그 자꾸 픽업 시간 10분 일찍 나가지 말아. 나 괜히 덩달아 마음이 급해진단 말이야. 성격이 너무 급해. 시간 맞춰서 나가지고. 저 일찍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좀 성격 마음이 급해지거든. 아, 자 20초 나왔어요. 20초. 네. 보라보라. 보라보라. 사랑해. 아. 자두야 언니. 나부터 무서워. 5초. 무서워? 나 왜 무서워? 종료. 아니 혼자 사랑해라고 하는데. 저희 언니 사랑해. 언니 사랑해.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여러분들의 뭐라 그럴까 이런 분위기를 네.
온전히 다 느끼는 시간이 안 온다. 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뭐 계속 지원 씨는 뭐 거의 뭐 저격수처럼. 네. 네. 뭐 아까 픽업 뭐라고요? 아, 픽업 시간 자꾸 살짝 급해가지고 막 10분 일찍 뛰어나가요. 그럼 저는 10분 남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집에 나가면 5분 더 남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 약간 혜연 씨가 좀 이렇게 일찍 일찍 성격이 급해요. 근데 뛰어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근데 약간 다 급해 보이는 그런 느낌. 네. 아, 늦은 것처럼 나가요. 예? 늦은 것처럼. 아니야 그렇게 안 나. 많이 쌓였어요? 다태웠거든요 저희가. 같은 이랑인데 제가 항상 10분 일찍 나가니까 다 속아요. 네 멤버들이 그래서 가끔은 매니저님보다 일찍 나갈 때 차가 안 와 있고. 우리 멤버 한 명이 또 떠오르네요. 네, 아, 우리 멤버 중에 기현이라고. 예, 유 기현 씨, 기현 형이랑 거의 약간 좀 비슷한데. 기현 형도 약간 좀 마음 좀 급하게 해, 좀 그런 느낌 좀. 그치 매니저 분보다 먼저 하니까 기현이도. 예. 아니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혜연 씨는 이제 멤버들한테도 얘기를 하나요? 어떻게? 빨리 해라. 아 빨리 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저 혼자 빨리 해요. 근데 약간 점심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야야 얘들아 저녁 뭐 먹을까? 아 그 정도면 좀 다른 세계에 살고 거의 약간 이거는 진보적이라고. 진보적이다. 앞서 나간다. 네, 앞서 최근에도 나간다. 11시에 저녁 뭐 먹을지 보내라고 카톡을 한 세 번 더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지금 꼭 정해야 하는 거냐. 지금 11시인데 아침 11시요? 레슨 네 아침 11시에 예? 6시 저녁을 지금 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빨리 보내야지 우리 밤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레슨 끝나고 바로 먹을 수 있지 않냐. 레슨 끝나고 바로 먹으려면 시켜놔 말을 미리 그러니까 해놔야 전이나 딱 그 레슨이 끝났을 때 딱 와가지고 딱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슨 할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 뭐 미리 전에 정해놓고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또 그 중간중간에 바뀌어요 메뉴가. 햄버거 먹자 이렇게 했다가 아 그냥 카레 먹을까?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아 그냥 햄버거 먹자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만해 그만해. 아 나 머리 아플라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뛰어가지고 얘기만 들었는데 자 혜윤 씨 얘기할까요? 혜윤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윤 씨 네 아 제 저요? 아, 네. 자. 저 네. 네. 보라. 목 관리 잘해서 같이 노래 많이 부르자. 메이. 메이야, 키 그만 좀 커. 유주. 계속 귀엽게 있어 줘. 체린. 체린이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라 활동 끝나면 나랑 맛있는 거 같이 먹어 줘. 레미. 나도 내일 아트 해 줘. 지원. 앞으로도 나따랑 잘 놀아 줘. 진짜 다른 멤버들 리랑 그 성격 차이가 그래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말 왜요? 딱 할 말만 딱 하고 그게 약간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네. 넘어가볼까요? 어떻게? 네, 체리 초코하게. 아 체리 초코 체리 초코. 체리 초코 죄송해요. 저도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자 체리 초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다 기분 좋게. 예, 다 기분 좋게 체리 들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요. 자, 이어서 유주 씨 네, 체리 위시리스트. 네, 지원이 지금 머리에 파란 옷 입은 모습 보기. 오. 레미 일본 노래 불러주기. 체린이 달달한 버블티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여주기. 혜윤 나또랑 루비 만나게 해주기. 메이 메이도 초코를 좋아하게 되면 좋겠다. 보라 저음 내는 보라 목소리 듣기. 아 근데 지원 씨는 지금 파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소원 성취 했습니다. 자 일단 체리 초코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메이 씨. 제가 초코를 싫어해가지고. 초코 싫어요? 네. 어떻게 초콜릿을 싫어해요? 초콜릿 싫어 왜 네. 싫을까? 잘 그 예. 맛이 맛있다고 안 느껴져요. 아 진짜요? 네. 와 나도 그러면 좋겠다. 와 네 초코 아 그럴 수 있죠. 그럼 막 좀 네. 힘들거나 좀 그런 단게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초콜릿을 네 먹어보긴 했는데 네. 그게 왜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respect. 뭐 respect.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우리 보라 씨의 저음. 네. 예. 보라 씨 대단한데요? 다시 한 번만요. 예? 어, 난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네. 오. 트리블레 보라입니다. 오. 원래 그렇게 저음으로 말씀하십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네. 나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야, 대단해. 보라 씨 예능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보라 씨 예능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본인이 더 좋아하세요 지금. 아. 재밌어요 보라 씨? 본인 저음 재밌어요. 약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를 약간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하고 나서 민망해서. 아, 민망해서. 네. 그럼 바로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이 씨. 뭘까? 길어. 재환 언니 없으면 심심해서 그냥 지금처럼 옆에서 딱 달라붙어 있어주세요. 그리고 앞머리 내린 거 좋아해서 자주 내려주세요. 레미 언니 오랜 작년보다 더 많이 언니란 너는 게 저의 미시입니다. 체린 언니 언니 뿜뿜하는 마음이 예쁜 우리 체린 언니 많이 앞으로 챙겨주고 언니랑 데이트 가는 게 저의 미시. 혜은 언니 앞으로도 저희 밥친구랑 만남밥 만들어주기. 유주 언니 언니 앞으로도 만난 거 많이 공유해주세요. 보라 언니 우리 메보라 언니 열심히 뭐든 열심히 하는 언니 건강하고 안 아픈 게 저의 미시입니다. 정말 길게 감사합니다. 네, 길게 정성이 약간 좀 느껴집니다. 자, 먼저 체리 초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어 체리. 감동이다, 근데 다 진심 이렇게 귀여워가지고. 크크크. 마음이 언니들 사랑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우리 사랑둥이 막둥이. 언니들 사랑합니다. 아 근데 지금 여기 체린 씨, 메이 씨 어떤 데이트를 하고 싶냐? 약간 막 언니랑 계속 스티커 사진도 찍으러 가자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아직 못 가가지고. 아 몇 번 얘기했는데? 체린 씨가 미안해. 못 간 걸까요? 못 간 걸까요? 못 간 걸까요? 굉장히 궁금스. 예.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래 혜윤 씨는 냉장고에 있는 네. 모든 걸 다 공유를 네, 해줍니까? 네 그냥 얘 거 그냥 있으면 먹고 제 거 있으면 그냥 먹고. 알아서 먹고 장보고 와도 그냥 먹게 이런 그냥 맞아요. 다 공유하고 네. 보통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음식들은 그냥 뭐 얘기 안 하고 먹는 편인데 네, 저희는 칸을 딱 나눠놓고 그 칸 그러니까 유주 칸, 지원이 칸, 혜윤이 칸, 뭐 메이 칸 이렇게 나눠놓고 예. 그 칸에만 써야 돼요. 아, 그 칸에만. 네, 넘모으면 안 되고. 근데 저희가 아침을 같이 해먹는 스타일이어서 같이 밥을 나도 많이. 나도 같이 해먹어. 맞아, 같이 해먹어. 내 얘기는 왜 안 아, 이럴 땐 또 주원이 같네요. 아니. 자기 빼먹는 거 서운해하거든요. 네, 같이 네 최근에 또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어. 네. 그래서 네. 오케이. 나 잊지 말라고. 알았어. 아, 약간 저랑 좀 그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에, 자기 이렇게 쏙 빼놓는 건 너무 안 좋아해 가지고. 너무 싫어요. 저도 그러니까 전화라도 물어봐 줄 수 있으면 되잖아요. 맞아. 전화해서 그치, 한번 물어봐 주고 아, 내가 못 가면 못 가다 얘기를 하겠는데. 얘기 안 하고 자기들끼리 가잖아요. 속상해. 지원이랑 되게 비슷하죠. 아무튼 너무 늦잠 잔다고 먼저 둘이 먹고 있고 막 이러면 아침 일어났을 때 그 냄새 나면은 뭐 음식 냄새는 되게 속상해. 한번 깨워줘 갈래. 아니 근데 지원이는 누가 같이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어요. 혼밥을 절대 안 해. 혼밥을 못 해요. 아, 혼밥을 못 해요. 네. 혼밥을 못 해요. 너무 쓸쓸해요. 그래서 숙소에 혼자 있을 때 연락이 와요. 밥 언제 오냐고. 밥 못 먹고 있다고. 언제 오냐고. 아 진짜. 네. 그 옆에만 있어도 돼요. 먹을 때.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아 네. 누가 꼭 옆에 있어야 돼요? 네. 아
아, 그럼 옆 사람은 인형을 들고 다녀. 지원 씨. 약간 좀 사람 크기만 한. 예, 인형을 어. 앞에다 세워 놓고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어. 네. 사람 기운 있잖아요. 아, 아 그, 네. 그 약간 사람 네. 사람 냄새가 나는. 네, 사람 냄새. 적이 맞나 보다. 아. 야, 저는 진짜 혼밥 잘하거든요. 저도. 혼밥 잘하시는 분들. 저 다 잘해요. 어, 다 잘하고. 네. 지원이 빼고. 지원이 빼고 다 잘해서. 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 지원님을 네, 이렇게 네. 또 좀 잘 네. 챙겨주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라 씨 체리 위시 리스트입니다. 자, 보라 씨 얘기할 때 저음으로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혜윤 네. 언니. 나또랑 언니의 귀여운 사진들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유주 언니, 맛잘알 멍멍이 언니 픽 맛있는 간식 앞으로도 많이 많이 소개시켜주세요. 막냉이 우리 메이 키성장은 이제 그만 멈춰 주세요. 지원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대교를 참아보세요. 유후. 네, 레미. 네, 틱택톡 잘 찍는 방법 전수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레미처럼 귀여울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네, 체린. 춤 동작 기억 안 날 춤 동작 기억 안 날 때마다 저 물어봤는데. 자세하게 알려 줘서 고맙고. 아, 체린 씨한테. 체린 씨한테요? 아, 체린 씨한테. 춤 동작을 물어봤구나. 원래 체린이한테 체린이가 기억을 정말 잘해서 네. 체린한테 자주 물어봤었거든요. 체린 씨가 기억을 잘해요? 아, 그래요. 체린 씨가 기억을 네? 잘하는구나. 네, 그리고 체린이가 메인 댄서고 이래서 뒷대 같은 것도 잘 알고 있어서 평소에 많이 물어보면 제가 잘 기억 못하거든요. 예. 기억은 네, 보라 씨가 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고 잘 부탁합니다. 아 근데 지금 약간 조금 신기했던 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재규를 참아보세요가 좀 너무 신기했는데 일단은 초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근데 위신데. 와. 그만큼 이게 예. 갈등이 많이 되나 봐요. 된다. 체린 씨는 초코를 했다가 체린으로 바꾸셨어요. 자 근데 애교 무슨 애교? 아 그냥 계속 그냥 계속 애교를 해요. 애교. 한 번은 참을게요. 딱 하루에 한 번. 그래? 어. 아, 근데 이제 막 팬 사인회를 하거나 이럴 때 옆에서 팬들한테 아 이렇게 하면 옆에서 하지 마. 아, 그거 아니고 잠시만요. 그냥 못 참아 하는 그런. 아, 약간 지원 씨는 이렇게 애교 약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 이게 네. 아, 뭔가 이제 같은 언니, 멤버가 언니가 이렇게 사양해 이렇게 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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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모습을 약간 아니요, 너무 좋죠. 초코를 들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잠깐 뭐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보라 씨 애교를 참을 수 있는지 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또 저도 애교 마스터이기 때문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예 사랑해. 원래 하던 대로 더 해줘. 좀 더 해줘. 더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요예 달달염 큐. 저도 못하겠는데. 아 이거를 바꾸겠습니다. 아 이거를 보고 보기 힘들어 하시는. 아, 저는 좀 힘들던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아, 뭐요? 이게 이거다. 아 나? 아 잠깐 보면 이게 아 저는 사실 그 우리 꿀디의 저 너무 보고 싶었어.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아 네, 제 애교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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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진짜 이거 본다고? 실물 영광스러워. 이거 참을 수 있겠다. 네.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호 오는 건 아시나요? 네. 아, 김호 뭐죠? 숨 쉬면 안 돼. 찌찌짜짜 이런 느낌이야. 아 대박. 이런 느낌. 이 빌드업이 되게 중요하다. 숨 막히는 순간. 그 딱 숨 막히는 순간에서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보라 씨 어떻게 한번 도전? 정말요? 좋다. 귀엽게 봐주세요. 아 너무 귀엽죠. 예. 야, 야, 보라 씨는 캐릭터가 너무 확실해. 이렇게 확실해. 캐릭터 너무 확실한데 보라 씨. 어, 꾸꾸가가 어땠어요, 보라 씨 꾸꾸가? 너무 귀여워. 새로웠어요. 어, 그래요? 저희 꾸꾸가가 어떠셨나요? 이걸 실제로 영혼의 영광, 영광입니다. 아, 작품이에요. 네. 작품입니까?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뭔가 이렇게 그 주변의 공기를 멈추는 약간 그런 약간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어, 또 좋아해, 또 좋아해. 모니터하고 또 좋아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교까지 다 봤고요. 자 이제 아쉽게도 맞춰야 할 시간이 됐는데 네. 유주 씨가 우리 룰렛에게 한마디 남겨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룰렛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컴백을 했는데요. 이제 활동 첫 주가 끝났어요. 룰렛 덕분에 응원 많이 받고 즐겁게 했습니다. 남은 활동도 우리 같이 힘내서 합시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의 공식 엔딩 퀴즈입니다. 귀엽고 깜찍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돌 유니버스의 뜨는 해는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아이돌 라디오의 별자리는 돌랑이 옆자리. 네 체리와 꿀디가 함께하는 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2는 목요일 저녁 8시 돌랑이들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엔딩곡으로 체리블렛의 히컵스 들으면서 돌랑이들 안녕. 뭐야 난 생 처음 듣는 이 기분 뭐야.
다른 단어로 표현한대 습관처럼 갖고 작게만 돼 두근두근 거린 기분 앞에 떠는 말 서리지 말고 답해줘 이제 내 차례라고 아직 난 여기도 ready for you